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경제 이슈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보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전해주실 건가요? 네, 유럽 관련 소식인데요. 최근 유럽 경제를 이끌고 있는 주요한 원인이 무엇이고, 또 향후 유럽 경제의 흐름을 더 이끌어낼 수 있는 은행 동맹의 추이는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좋아지고 있는 유럽 경제의 정말 숫자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의 변화 상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선 최근 경제 지표가 좋아지자 유럽 경기 낙관론이 하반기 증시를 이끌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내 증권사에서는 유럽발 훈풍이 기대되는 시점, 이제 유럽을 보자라는 제목의 장밋빛의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유럽의 경제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나요?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틀린 얘기입니다. 네. 유럽 경제는 부분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요. 여전히 국가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흐름을 보시면 GDP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수출입이 가장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특히 경상수지 흑자를 만들어내는 제조업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최근에 이 유럽 경제가 역내외 수출이 주류였다면, 최근 들어서 나타나는 특징은 수출 쪽에서 역외 수출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가장 주목해 봐야 되겠죠. 역내 수출 비중은 줄어들면서 오히려 역외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수입은 역내외 모두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어서 수입이 줄어들면서 수출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경상수지 흑자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최근에 유로화의 강세를 또 이끌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유럽 경제를 이끌었던 것이 그동안 고정 투자나 금융 쪽이었는데, 최근에 이쪽 흐름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유럽 수출과 고정 투자를 비율을 살펴봤을 때 점점 수출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고정 투자 비율은 낮아지고 있는 것이 관측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남유럽 재정 위기가 나타난 2010년도 1분기 이후부터는 더 이것이 가파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제 유럽 경제를 지금 이끌고 있는 것은 수출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GDP 대비해서 고정 투자 비율도 보니까 빠르게 감소하는 모습이죠. 대부분의 이제 고정 투자는 설비 투자도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투자와 같은 것들이 이 시장에 큰 영향을 차지하는 모습이었는데, 위기 이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위기 이후부터도 하락세가 가파라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부동산 관련된 투자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제조업 중심의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지표들이 바닥을 치고 회복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수출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 제조업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 비중이 강한 독일과 이탈리아 중심의 회복이라면, 상대적으로 내수의 비중이 강한 프랑스나 그리스는 여전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가별 차이는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양한 국가로 구성된 유로존의 특성상 위기가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언제든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특히 함께 이뤄지는 만큼 합의가 늦고 또 생각지 못한 곳에서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경제 회복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은행 동맹, 역시 이 동맹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그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굉장히 여러 가지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일정에 막혀서 좀 정체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현재 은행 동맹의 4대 요소를 보시면 단일 감독 기구, 단일 감독 규정, 그리고 단일 예금 보험 기구, 단일 정리 기구 등이네 가지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단일 감독 기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복잡한 것이 ESM이라고 하는 기구의 움직임, 또 기존에 있었던 감독 기구,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협력 체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논의는 진행 중이나 이것이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미지수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작년 6월 달에 나타났던 로드맵입니다. 2013년 4월 달 정도부터는 출범을 하겠다라는 것이 목표였죠. 그러니까 내년 3월 달부터는 출범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단일 감독기구, 정리기구, 예금보험기구, 감독규정, 이런 것들이 이제 기존의 여러 가지 것들이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과의 역학 관계를 어떻게 조절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 또 9월 달에 놓여 있는 독일의 선거를 비롯한 정치적인 일정들, 이런 것들이 놓여 있다 보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최근의 시각은 2014년 3월 달에 출범은 어렵고
아무리 빨라야 2014년 4분기 정도에나 출범할 것이다라는 그런 시각이 현재 시장에서는 주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은행 동맹과 관련된 부분들이 이 유럽의 여러 가지 금융 위기들을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제 가격 지표, 금리는 안정을 찾았으니까 이제는 뭔가 좀 더 좋아지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이런 논의들이 좀 더 빨라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위험이 남아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여러 가지 이 재정 긴축과 관련된 논의들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어서 이와 관련된 논란은 아직도 좀 지연될 것이다. 그래서 2014년 3월 달에 예상을 했던 원래 로드맵은 굉장히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의 위험은 뭐냐면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을 5년간 지금 추적한 것인데요. 경제가 비교적 좋았던 2008년 이전에 4%대를 차지하던 금리가 거의 제로 수준까지 떨어졌었죠. 그런데 최근에 꾸준하게 올라가면서 오늘은 미국채 수익률만 오른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등 대부분의 이제 국채 수익률이 모두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최근 들어서는 상승 속도가 좀 빨라지면서 2%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의 국채 수익률 상승이 독일보다 적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스프레드가 줄어든 것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만 전반적인 금리의 수준이 모두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안정을 보였던 유럽의 국채 시장의 움직임들이 혹은 또 금융시장의 움직임들이 조금 변동성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은 열어두고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한편에선 경제 지표에 호조를 나타내고 있다고 해서 유럽 경제가 회복 국면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섣부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건 스탠리 등 이 국제 증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럽 경제 회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투자 전략은 우리 증시에서 어떻게 시사를 가지고 접근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럽 경제 회복이 지금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고 역외 수출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자, 그렇다면 역외 수출에서 어느 부분을 우리가 좀 봐야 될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유럽연합의 수출 그리고 이 수입 구조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유럽연합은 보시면 수출 구조상 봤을 때 산유국으로부터 에너지를 수입하는 비중이 제일 높고요. 그다음에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 IT기기나 소비재 같은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출하는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 쪽에 자동차나 기계, 항공기 쪽을 주로 수출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항공기 산업도 굉장히 좋다라는 말씀은 여러 번 드렸죠. 또 유럽의 에어버스라고 하는 회사의 전반적인 매출도 미국뿐 아니라 주요 이제 중진국들로도 이 비행기를 많이 수출하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수출은 이쪽에서 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럽이 무엇을 수입하느냐가 좀 더 중요한 관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중국이나 베트남을 통해서 IT기기나 소비재를 많이 수입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기 때문에 자, 이와 관련된 흐름들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한국이 지금 베트남에 많이 수출하고 있는 것을 보면 광학기기나 전기전자 쪽을 가장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일부 광물을 제외한다면 광학기기와 함께 전기전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가장 많이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EU 쪽으로 이런 쪽을 많이 수출을 하고 있고 베트남 쪽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수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내에도 주요 이제 IT 부품 공장들이 세트 공장과 함께 베트남으로 많이 이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쪽에 대한 이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전략상 살펴봤을 때 지금 유럽의 수입과 수출 증가에 가장 연동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수출 쪽에는 별로 연관이 없고 유럽이 수입하고 있는, 베트남에서 수입하고 있는 IT 기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이들 종목을 모두 가져가는 전략보다는 네. 실제 실적이라든지 밸류에이션을 보고 종목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그런 종목은 조금 계속 가려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해외 펀드 운용에 있어서의 움직임입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국 주식이 굉장히 좋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유럽 주식도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과 유럽의 상대 주가나 상대 경기를 살펴봤을 때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는 서서히 유럽 쪽도 회복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서 이제는 바닥을 찍고 터닝할 것이다. 즉 미국 대비해서 유럽 경기도 나쁘진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동반해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해보면 미국 주식 대비해서 여전히 유럽 주식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흐름들이 이제는 좀 반전을 가져올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해외 펀드에 투자할 때도 미국이나 일본 펀드에 그동안 주력하셨던 분들은 이제는 유럽 펀드 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가지면서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말씀드렸을 때 섹터로 봤을 때는 여전히 IT 쪽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다만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실적 지표들, 수급을 확인하면서 종목은 압축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해외 펀드 운용에 있어서는 그동안 브릭스라든지 이머징 쪽에 집중하셨던 분들은 선진국 쪽으로 조금 시각을 돌리되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제 위험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보다는 유럽 쪽의 비중도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확대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섹터별로 봤을 때는 역시 IT 종목 실적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이 낫다라는 의견과 함께 펀드와 관련해서는 브릭스와 관련한 이머징보다 선진국 쪽, 특히 미국보다는 유럽 쪽에 분할 매수도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지금까지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